네,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방어주 중심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상반기 내내 장이 그 성장주 중심으로 많이 갔고, 또 이 긴축보다는 이제 금리 인상이 중단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지수가 많이 왔기 때문에 종목들을 제가 둘러봐도 저평가 종목들을 찾기 어려운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. 그래서 미국의 그 버핏 지수가 2000년도 IT 버블 직전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2021년도 1월 달에 있었던 자리만큼 지금 고평가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워렌 버핏도 현금 비중을 잔뜩 올려놨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는 이제 뭐 장이 꼭 빠진다라는 그런 관점보다도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파는 관점에서 보면 이제 무릎에 있는 종목들을 찾아야 되는데 저평가된 종목들을 찾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태라서 계속 방어주 또 음식료 관련 종목과 또 제약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방어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소비재주들도 역시 그 대상이 될 거고요. 보유 종목들 잠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뭐 이틀 정도 남았죠. 오늘까지 3일 남은 그런 상태인데 종목 하나를 또 목표치 수정해서 차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3,7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. 네, 벽산이라는 종목은 25.95% 지금 올라 있는데요. 차익 실현하고요. 뭐 더 갈 거라고 봅니다. 목표치 4,500원 정도까지 보이는데 어차피 이번 주에 이번 달에 이제 편입했던 종목은 며칠 있으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수익률 가산이 안 되죠. 차익 실현이나 목표치 수정을 하지 않으면 포트에 들고 있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. 그래서 그냥 지금 차익치도 3,700원 차익을 목표치 수정을 통해서 하고요. 그다음에 이제 어제 편입했던 종목 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뉴는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그 또 기대감이 하나 생겨나서 이 종목의 경우에는 어제 저항선이 있었지만 오늘 갑분하게 돌파하면서 7.6% 올라있는데 뭐 추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. 요즘에 워낙 테마주 장세이고 지수 관련주나 이런 업황이나 뭐 이런 트렌드에 의해서 가는 그런 구조보다는 여기 움직이고 저기 움직이는 이슈나 재료 테마가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이 강하기 때문에 계속 이 종목은 오늘 목표치 1차 목표치가 7,130원 기록을 했는데 돌파가 돼서 아마 뭐 내일이나 모레 정도 가면 직전 고점 정도는 가볍게 넘어서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대략 한 8,200원 정도까지만 뭐 올라와도 무난한 그 수익이 되는 거라서 이 종목 계속 홀딩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뭐 편입할 종목에 대한 편입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그 진입할 종목은 뭐 굉장히 곰돌이 종목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하실 종목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분위기에 방어주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. 현재 가격이 30만 4천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. 종목의 이름은 CJ제일제당이라고 하는 그런 종목이고요. 아마 음식료주 중에서 가장 무거운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종목은 또 뭐 CJ그룹의 전반적인 조금 악재들이 좀 나오는 과정 속에서 조정들이 좀 나왔었는데요. 뭐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바닥을 이렇게 쳤다고 보고요. 과거에도 이 소비주가 진행될 때 중국 관련 소비주가 갈 때 이 CJ그룹과 CJ제일제당 또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, 화장품, 의료 이런 종목들이 잘 갔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그 트렌드적인 관점에서 봐서 농심이나 삼양식품, 오뚜기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좀 많이 갔었는데 이 종목은 늦게지만 결국은 이제 출발해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중국 관광객들 또 한국에 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소비재주들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게 될 거니까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이 종목 가도록 하고요. 제가 이제 오늘 잠시 전에 벽산을 이제 목표치 수정을 해서 차익을 했는데 VI에 들어갔다가 지금 보합까지 내려오는 그런 모습입니다. 그러니까 수익 난 거는 잘 좀 챙기는 그런 전략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작의 어떤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. 이제 벽산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이게 보고 계신 것이 1분봉 차트고요. 제가 그 이 수익을 그 목표치 수정을 해서 수익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판 가격 대비 10% 가까이 지금 급락이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장의 속성입니다. 테마주들의 매매에서 여러분들이 매도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욕심 부리면 못 팔고 나면 이제 얻어 맞아가지고 급락을 맞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바로 지금 이 방송 중에 생방송 중에 이거 실황 중계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. 참고했으면 좋겠고요.
제가 방어적으로 가는 이유도 테마주들이 가긴 가는데 상반기에 갈 때는 아주 힘있게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최근 들어서 테마주들이 순환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 모습들이 갔다가 한번 맞으면 급락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. 제일제당은 여러분 다 아시는 종목이죠. 이게 뭐 하는 종목인지 모르는 분들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대표적인 우리나라 국내 1위의 식품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회사는 뭐 여러 가지 뭐 햇반을 포함해서 많은 해찬들 뭐 이 반찬이라든지 또는 그 음식료 관련한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서 어묵 같은 것도 또 만들고 있고 그런 그 회사입니다. 그래서 소위 K푸드 대표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. 그런 관점에서 이 어쨌든 뭐 경기가 내년도에는 지금 사실 미국은 진짜로 물가 상승 걱정했다면 지난해 그 경기 부양책이었던 IRA법이라든지 반도체법을 통과시키면 안 됐었습니다. 그런데 긴축을 금융적으로는 긴축을 가고 금리 인상하고 긴축을 가면서 경기 부양책을 또 크게 지금 쏟아냈기도 한 5천조 정도, 5천조가 아니라 500조 정도 전후에 그 경기부양책을 쏟아냈기 때문에 그 효과로 지금 그 경기 둔화 국면이 조금 지연되면서 나타나고 있다. 결국 내년 이맘때는 경기 안 좋을 것이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요. 그런 면에서 경기가 좀 둔화되더라도 이렇게 안정적인 실적을 볼 수 있는 것이 필수 소비재 경기 방어주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. 이 종목은 이제 1차 목표치는 5% 하고요. 준비된 자료 보고 돌아와서 2차 목표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제일제당입니다. 이게 보시면 뭐 안 하는 게 없는 그런 상태인데 이쪽 오늘 이제 나오고 있는 얘기죠. 최근 들어서 나왔죠. 그래서 제 포트에는 지금 대한제당이 들어가 있고요. 또 어차피 이름에서 제당이라는 이름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일제당을 갖고 온 그런 상태고요. 인도발 슈거플레이션이 오나 설탕 수출 금지에 제당 제빵업계 긴장이라고 돼 있는데 원자재 가격이 이제 오르게 되면 결국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 음식료 산업의 기조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 자체는 결국 또 이 그 소비자에게 전가를 시킵니다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얘네들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최종 생산 가격에 또는 판매 가격에 올려서 그 가격 상승 효과로 인한 실적 호전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.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장 보면은 국민연금의 투자 그 비중이 증가한 내용들이 보면 이제 롯데칠성이라든지 제일제당 삼양식품 또 LIG 넥스원 이런 종목도 이게 비중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여기는 위에는 방산주, 밑에는 음식료 방어주 쪽으로 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이게 그 8월 12일까지의 그런 모습인데 앞으로 하반기를 대비하는 연기금의 비중 확대 축소 동향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 자료 가서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음식료 주들이 이제 역시 뭐 계속 이야기하신 이제 방어주 네. 개념인데 뭐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크게 떨어지지는 않는데 네. 또 뭐 크게 올라가지는 않는데 또 가끔씩 또 크게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. 네. 뭐 농심, 뭐 삼양라면 막 돌파도 하고 네. 그러는데요. 근데 그 대표적인 거를 CJL 제일제당은 그 중에서도 제일 좀 무거운 종목인데 네. 뭐 상승 모멘텀이랄까요? 네. 뭐 좀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 다시 좀 이야기해 주세요. 네, 말씀드린 바대로 이 종목 원래 저평가돼 있는 종목은 맞습니다. 근데 이 그룹 자체가 요즘에 좀 소외받는 그런 모습이 되다 보니까 못 갔던 게 있고요.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제 이름이 제당이잖아요. 그래서 아마 인도에서 하는 그 설탕 또 슈가플레이션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와 관련된 그런 뭐 모멘텀으로 좀 상승 모멘텀이 생겨서 갈 것이고 또 중국의 소비 중심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. 2차 목표치 말씀을 드리면 많은 수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. 이 종목은 34만 원 정도 2차 목표치 손절 라인은 30만 원이기 때문에 28만 원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.